안녕하세요. 오늘 결혼식도 있고 또 집회도 있고 그렇네.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 두 번째 창세기 35장 말씀인데, 그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 소원이었던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해도 내 집은 없네, 이거였잖아요. 내 집은 언제 지을고 가질고. 그러니 자기 가족은 있지만 자기 집이 없다 이 말이죠. 자기 살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소원했던 집을 얻은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죠. 엘 베델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이 집에 이제 자기가 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엘 베델 했단 말은,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했단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곧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이제 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기 위해서 우상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우상들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상이 물건이 아니고 그 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람에서 20년 동안 그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거나 말거나 그 자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이제 거기 맞는 옷을 찾잖아요. 사람이 군대를 가려면 군복을 입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아람에 사는 동안은 뭐 식구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말거나 뭐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생각이죠. 그게 당연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은 뭐 따로 섬기는 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딴 걸 채워야죠. 빈병이란 건 없어. 빈병 해놓으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병이 그걸 생겼으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자기가 생명이 있으면 다른 생명이 들어올 수 없는데, 자기는 형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그냥 숭배한 줄로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채워져도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은 그냥 비워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또 다른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물을 버리고 나면 공기가 들어가고요. 그렇잖아요. 술을 버리고 나면 또 공기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도 들어가지 안 들어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를 비운다고 해서처럼 자기를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게 비워지는 거지. 비워지는 건 없어. 비워지는 건 없어. 불도를 한 사람들은 자기를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비운다고. 그래서 빌 공짜, 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은 텅 빈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채워져 있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비웠다 이런 뜻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이라는 뜻이. 뭐 다른 것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고 나니까 그걸 보고 비웠다는 거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텅 빈 충만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채워졌다 이런 뜻이겠지. 근데 하나님 없으면
뭘 채워도 채워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웠다 해도 거긴 다른 거 채워져 있는 거죠, 지금. 예, 자기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거죠. 이방에 살면은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살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워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다른 걸로 안 채우려면 되게 어려운 거죠, 이렇게. 예, 그 세계가 그러니까.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자, 우리 예수님의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아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졌죠. 하나님으로 충만했으니까. 죽으시면서는 어쩐가 그러면. 죽으시면 사람으로 채워졌잖아요. 예, 사람으로 충만했어요. 다른 것 우상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 아니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니면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람뿐이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 난 아무것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야곱은 이방에서 아내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은 다 각종 우상들로 점유되어 있어. 이방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상으로 점령됐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다른 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된다.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걸 가르쳐 말해요. 그러니까. 예. 그 하나님 백성에게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 대신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말. 나는 뭐 의를 위해서 한다. 정의를 위해서 한다. 뭐 사랑을 위해서 한다. 이것도 다 우상일 수 있어요. 예. 비어 있어야 하나님 언제 썼죠? 썼었죠. 예. 정의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은 정의로 채워져 있단 말인데, 정의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도 못 하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제자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와서 그랬죠.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만일에, 그 예수님에게 율법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예? 정의로 채워져 있었다면, 도덕으로 채워졌었다면 그 여자를 살릴 수 없잖아요. 그 다 또 좋은 거지만 도덕도 좋고 법률도 좋고 다 좋은 거지만 그걸로 채워져 있었으면 이 여자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세수를 세푸대 넣어야 된다. 네, 새 사람이 되려면, 이제, 새 것이 들어가야 되지. 비어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상이 없는 거, 이것이 깨끗한 거지. 비어 있으니 깨끗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깨끗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우상이 없어야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깨끗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다 믿어도 우상으로 차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으로 차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예. 연합이 없으면 나는 뭘로 채워지지 채워야 되거든요. 비어있는 자리니까. 사람은 한쪽이 비어있다고 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건 형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쪽이 어디는 비어져 있는 거예요. 예. 뭐가 들어가도록 비어져 있어. 그러니까 항상 거기 뭐 들어가 있죠.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우상 섬기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죠. 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우상으로 채워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상들을 버리라 했더니 그 여자들이 전부 이제 그 장신구들을 내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아람 사람들에게는 우상이에요, 우상.
귀걸이, 뭐,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우상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뭐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웠단 말입니다. 다른 걸로.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그걸 채워놓으면, 귀걸이도 우상이 되는 거고, 목걸이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을 쌓았다. 고향을 떠나 객지로 갈 때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그 돌을 생각하고 단을 쌓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을 쌓아 뭐 있어야잖아요.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요. 잊을 수 없는 그 돌. 외로운 야곱에게 유일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그 돌베개. 이 뭐 있어야 단을 쌓지? 그냥 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을 쌓으면 형식적인 게 불가해. 응? 내가 뭐, 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단을 쌓아야 된다, 이러면 말이지. 그냥 돌이든지 뭐 쌓으면 그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단이라는 의미가 그 내 인생이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천주교에 가면 그걸 뭐 제대라고 그러죠, 제대. 제사 드리는 그 상이다, 이 말이죠, 제대. 예. 그럼 편리하게 하기도 대단했겠지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제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도 뭐 제단이란 말 잘 써. 예, 강단을 제단이란 말이. 이렇게 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단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떤 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단이 써야죠.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거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배하면 좋다니까 예배하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 어떤 형식을 만들어야 예배가 되는 이것도 예배가 아니죠. 예. 야곱처럼 베개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한테. 그 베개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뭐겠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단을 쌓은 거예요. 야곱은 다시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외로울 때마다 객지에서 늘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돌베개는 성수의 법궤 같은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늘 안식을 주는 것이니까. 자기가 돌베개를 생각하면 안식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객지에서 그 사람들한테 쏟고 이러면서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안 했겠어요. 그때마다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아, 내가 돌베개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 법궤라는 것은 그 시은소 혹은 속죄소 이렇게 말해요. 예, 죄를 사하는 곳, 은혜를 베푸는 곳.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곳. 그걸 시은소라고 해요. 그 법궤를 덮는 두께는 뚜껑인데 그 모든 죄와 허물, 염려와 고통이 원인 모여되는 곳. 그게 바로 그 덮개예요, 덮개.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거기 가서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뿌리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럼 화목의 덮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생각하려면 야곱에게는 이 베개를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지금 사실은 잘못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또 도망치는 거잖아요. 예, 그 많이 편했겠어요? 도망치는 놈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여기뿐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가, 자기로서는. 하나님은 다른 뜻이었지만은, 야곱으로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 쌓을 곳이 요 돌로 되게 했던 것밖에 없죠. 그때 맹세합니다. 내가 객지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베게 했던 이 돌을 기둥에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랬잖아요. 야, 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거기다가 단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단이라는 것은 왜서 하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하려면 무슨 기반이 서로 있어야 되잖아. 무슨 조건이 서로 있어야 돼. 그냥 언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기반이 있어야 돼. 또 나도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제단이 되는 거지 그냥 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서로가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단 위에 드려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아무데나 드리면 안 돼. 예. 단이 없는 예물은 의미가 없어. 그냥 단만 좋게 쌓아가지고 드린다고 그 예물이 들어가냐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서로 있어요. 주고 받을 이유가. 아, 저 인간이 이래서 나한테 왔구나. 이거 있어야 되고 나도 아,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래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아무 조건 없이 누가 선물을 가져오겠어요? 예. 선물이 올 때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선물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줄 때마다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이 있으니까, 기억을 했으니까, 감사해서 선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 단이 없는 재물은 무의미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은, 단이 없이 재물을 드렸어. 자기 소출만 가지고 와서 드렸어. 결국에 싸움이 일어나죠. 예, 형이 아우를 죽이는. 뭐 아무 의미 없는 단을 했으니까. 의미 없는 재물을 드렸으니까. 예, 네 재물이 맞냐 내 재물이 맞냐.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네 건 받고 내 건 왜 안 받냐.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드렸으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드릴 만한 이유가 있어 드렸으면 됐지. 왜 내 것은 안 받습니까?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난 이런 이유가 있어 왔습니다. 드리러 왔습니다. 이거 있어 드린 건데 그냥 예물을 드리러 왔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예. 교회도 그래. 자기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온 사람은요. 남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이 없어. 예. 자기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왔으니까. 예,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있어서 왔으니까. 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왔으니까. 남이야 뭐 이러더니 저러니 자기가 상관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와놓고 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래요. 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온 사람이 꼭 자기가 병이 있어서 왔으면, 예,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심심하니까 한번 병원에 가보자 하고 갔으면 말이지. 어찌 되겠어요, 그게? 어? 왜 이 병원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뭐, 의사가 왜 전문양이야? 뭐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예, 목적 없이 왔으니까. 고라 자손들이라는 자손들 있죠. 문을 지키는 자손들인데, 다른 불로 그 향단에 불을 피웠답니다. 그러니까 향단에 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번제단의 불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불로 향을 태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250명이 하루에 죽었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런 이유와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연히 향불을 피우면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 좋은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옳은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하는 거야지. 내가 좋다고 생각한 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좋은 일이지만 그래, 좋은 일. 꼭 나쁜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기 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에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당은 받을 자와의 나의 관계잖아요, 관계. 어떤 관계 위에서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위에서 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좋게, 좋은 것만이 하나님 일은 아니다. 예? 선한 것만이 하나님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서로 가버렸다. 그럼 방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뭐. 하기는 잘했어도 방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 자동차 운전사가 서쪽으로 가버렸어요. 운전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없잖아요. 무사고 운전했어도 거꾸로 가버렸으니까 소용없잖아요. 받을 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깊은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제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항상 새롭게 해주는 것은 나의 첫 자리였어요. 그 돌베개였어요. 그러니까. 예. 나의 단을 언제나 그 돌베개 위에 쌓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감사를 할 때도 이 돌베개를 바다에 깔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도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이 돌베개를 깔고 감사하게 된다. 사방이 막혔을 때 나를 숨쉬게 해준 그 돌, 어? 잠을 자게 해줬던 그 돌, 거기다가 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또 그렇게 해야 제대로 단이 쌓아져. 해보면 그거 없으면 당이 쌓아지지 않아요. 참된 감사가 내 인생의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당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때마다 베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집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네, 집은 그래서 얻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내 집. 어떤 사람에서는 자기 집을 아무리 세우려 해도 집을 세울 수 없어. 외삼촌도 나반이 뺏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도망을 친 건데 야곱이 소망했던 그 집 그걸 지금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네. 엘 베데레 했다. 제물을 드리고 나서 엘 베데레 했다. 이 말은 제물을 드린 것과 동시에 자기 집을 얻었다 이 말이니까. 자, 하나님께 그 돌베개 위에 단을 쌓고 드린 예물은 하나님을 엘 베델이 되게 했는데 엘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은 곧 내 집이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집으로 든 거예요. 엘 베델, 엘 베델,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 그럼 바로 내 집이 되는 하나님이죠. 내 집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가 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죠. 또. 네? 소급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동산이고 내가 사는 동산이죠. 하나님의 동산은 내가 사는 동산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기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자기가 지은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신 것이잖아요. 그래 그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인데 내가 사는 동산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동산은 곧 내가 사는 동산. 단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은 곧 나의 집인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집이 없는데 무슨 집이 많다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내가 곧 그 방법이다. 네, 내가 곧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방법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방법이 됐단 말이에요. 왜? 단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돌베개 위에 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집이 곧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내 아버지 집. 거기가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내 집은 언제나 갈 수 있잖아. 남의 집에 가려면 내가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내 집은 언제나 갈 수 있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단을 쌓는 그곳은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네. 그 고난의 길에서 돌베개가 있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허락 못 받을 것이 있겠어요? 네. 어떤 경우도 나한테 항상 그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그 위에다가 이제 전제물을 부었다 그러는데, 전제물은 술입니다, 술. 포도주나 이런 술인데, 제물 위에다가 이 술을 부으면, 제물에서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응? 우리가 기분 좋으면, 술을 한잔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그 술을 붓는 거예요. 기름은 뭔가,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건데, 네? 그, 우리가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 우리에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부유하심이. 가난한 자가 내가 위임하면 나도 가난해져 버리지. 안 그러겠어요? 예. 네. 부유로우시니까 우리에게 위임을 하고, 위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로워지는 거예요. 예, 기름을 부은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예?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면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기쁨은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기쁨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분의 풍요함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위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의 풍요함이란 건 곧 그의 풍요함이죠. 부유함이죠. 강한 자는 위임을 할 수가 없어. 응? 내가 무엇을 누구한테 주려고 약속하면 그건 내가 풍부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가난해갖고 되겠어요. 그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님이 오신단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님에게로, 주님이 내게로. 나는 주님에게로 가고, 주님은 내게로 오고. 우리는 달린다, 주님은 오신다, 이런 노래 있죠. 그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내 그 돌베개 위에, 예? 내가 베고 자던 돌베개 위에, 주님을 위한 단을 쌓고, 전제물을 붓고, 그의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향기롭게 되기를 바라요. 내 마음의 감사, 내가 그 느끼는 감사보다 그 표현하는 게 더 부족해, 항상. 그래서 술을 한 잔 딱 부어야 그게 그 감사가 더 넘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 기분 좋으면 술 한 잔 먹자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럼 막 기분 좋은 것이 막 배로 이제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돌베개 위에서 자던 일을 그 기억하고 거기 단을 쌓는 사람은 거기다 전제물을 또 붓고 싶어. 더 향기롭게 하고 싶고. 예. 그러면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의 부요로움이 내 부요로움이 된다고. 자, 이것이 잃었던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자, 생명이 되시니까 나는 부여해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빈 그릇에 있을 때는 가난한 거잖아요. 형상으로 있을 때는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근데 영이여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면 나는 갑자기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성경만 가지고는 아주 애매해.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령으로 난다 이랬단 말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러니까 물은 뭐냐? 침례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물은 뭐냐? 그 생명의 물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석이 분분해. 그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예. 죄를 사함 받으면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른 문제예요. 죄 사함 받는 거하고 거듭나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다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은 항상 거듭나는 곳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먹으니까 내가 항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상태가 거듭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살아있는 상태가 나는 원래는 빈 그릇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형상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영이와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양식이 되고 네? 내 생명이 되게 되면 그때 나는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는 거지. 응?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됩니다. 이게 동산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동산을 잃었었죠. 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자, 야곱이 이렇게 지금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 이 길이 전부 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고 이삭을 낳고 야, 야곱이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베델에 와서 산을 쌓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그 동산을 회복하러 가는 길이에요. 동산을 회복하러.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과 이런 것이 전부 동산을 회복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이것과 무관한 것은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 예? 교회 아닌 세상에서 다 하는데 세상에서 하는 걸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안 해도 될 일이 더 많아.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안 해. 예. 갈 길은 안 가고 다른 길로 가.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결과가 없어. 왜? 길이 틀려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어느 길로 가야 되나. 동산을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예? 세상을 좋게 하는 길로, 세상을 발전하게 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교회는 세상을 도와야 된다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나라하고, 예, 세상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길도 좋은 것만 있겠어요, 많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주 잘 된 거고 좋은 거고 말이지. 아, 세상도 막 축제가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좋다고 말이지. 그래서 세상이 막 항상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사람이 쫓겨날 곳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문명이란 게 사람한테 참 좋은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피로를 채워주긴 한데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 그러니까 다른 걸 만들고 있는 거지 뭐. 새가 둥지를 만들 때는 자기가 편안히 살고 알을 까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거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어. 새들은 보니까 열심히 둥지 만들 때 그 알 까기 전에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네, 우리 집에 그 우체통 안에다가 이 조그마한 새가 와가지고 알 깔 때 되면 자기 둥지를 만들어. 그 한번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새가 나가버려가지고 봐봤더니 말이야. 풀을 얼마나 뜯어다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놨는지. 풀이 완전히 말랐는데, 수천번, 만번 왔다 갔다 하겠어요. 예. 풀을, 잎을 갖다가 방석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렸어. 알을 놔도 도망가 버렸어. 예. 그냥, 그 해에 자기 농사를 버려버린 거지. 알을 까놓고 그냥 부화를 못 시키고 가버렸으니까. 근데 그, 둥지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난 그 힘을 들인 거예요, 그게. 왜? 알을 깔라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야, 그런데, 새 보고 공연이 다른 거 하라면 하겠어요? 응? 그 지팔에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어 하면 하겠냐고요, 그게. 못할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어딘가, 잃었던 동산을 회복하러 가는 겁니다. 예, 그것이 지금은 교회고, 작년에는 예루살렘이요. 그림으로 말한다면, 그래요. 예, 근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부터 시작해요. 예, 여호와의 동산, 물된 동산, 그건 전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영역. 그것이 교회거든요. 지금 야곱은 그래서 지금 아주 정확한 코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집을 잃었던 사람이 집을 찾은, 집을 얻은 그 길로 돌아오게 됐어요. 야, 우리도 이제 알고 보면, 아, 내 집이 있구나. 나는 집이 있는 사람이구나. 난 돌아갈 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난 돌아갈 데가 있구나. 아,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잖아. 아, 내가 돌아갈 곳이다. 지금 혹시 못 돌아가도 곧 그리 돌아가야 될 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야곱이 다른 길로 지금 들어섰다 이 말이지. 아람으로 갈 때는 도망갔는데 지금 다시 돌아올 때는 집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응, 집으로 돌아온 거. 자기가 있어도 되는 집으로. 예, 그래서 이 오는 길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예, 자기 어머니의 유모가 죽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예,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예, 근데 모든 걸 잃은 것 같은데도 다른 걸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 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집만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몽뚱몽뚱해서 모두 정리한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자기 아버지 이삭도 죽고 에서와 둘이 헤어지고 뭐 이런 게 다 주변 정리가 다 돼. 예, 왜냐하면 오직 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 다 하나 둘 다 정리가 돼서 내가 갈 곳만 보여야 되지. 한없이 갈 곳이 많으면 아무 데도 못 가. 예, 갈 곳이 많은 사람 아무 데도 못 가. 백공이 굶어 죽는다고 그래. 뭐, 못 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먹고 살지 못한대요. 한 가지라도 확실히 해야 사는 거야. 예, 이제 우리는 살면서 점점 그것을 정리해 가는 거지. 예, 아버지 집으로. 잃어버린 동산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런 길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